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신입사원을 벗어나고 보니 점점점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제가 신입사원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그 1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어요.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신입사원 6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신입사원이 아닌 그냥 사원으로서 일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네요, 벌써.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오늘도 여기 어제 자기 전에 아이패드로 미리 정리를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신입사원을 벗어나고 나서 나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?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자, 첫 번째 파트는 막내 일을 벗어나서 좋다입니다. 일단은 전화 받는 일을 안 하게 되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작업만 주구장창 할 것 같지만 사실 업무 협의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계속 전화가 와요.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. 그래서 계속 전화기가 울려요. 저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전화는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렇지만 위에 분들한테 오는 전화는 하루에 정말 수십 번, 막 백 번 이상도 막 오는 것 같아요. 총합치면. 근데 그 많은 전화들을 그 담당자분들이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.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또 외근을 나가기도 하고. 그리고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못 받는 거잖아요. 그럼 그 전화를 대신해서 누군가 받아야 되겠죠? 그 역할을 신입사원이 해요. 그래서 그 역할을 신입사원이 하는데 1년 동안 저랑 또 같은 동기가 나눠서 했겠죠. 어쨌든 전화를 받는 일을 이제 제가 안 해도 된다라는 점, 그게 정말 편해졌어요. 그래서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전화를 땡겨봤는데 처음에 많이 겁먹어 하셨는데 이제 아마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을 할 때 좀 부담이 덜해졌어요. 그리고 막내 일 중에 두 번째는 아침 청소를 안 하게 된 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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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장 커요. 제가 원래 8시 반까지 와서 아침 청소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오기 위해서 집에서 그만큼 빨리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. 아침에 10분, 5분 이렇게 늦게 나오고 하는 게 정말 크잖아요, 그 차이가. 그래서 이제 아침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9시까지 딱 맞춰서 오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아침이 좀 더 여유로워졌고 아침 식사하는 것도 좀 부담이 덜해졌어요. 그래서 편하게 회사를 좀 더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의 및 교육 준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 해도 돼요.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이 회의실 세팅도 하고 회의 자료도 뽑고 그리고 의자 세팅이나 뭐 이런 거 빔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거 관리도 신입사원분들이 하니까 되게 편해졌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자유로워진 게 회식 장소, 회식 메뉴 같은 거 정하는 거, 그리고 참여 인원 뭐 조사하고, 그리고 가끔 바깥에서 식사할 때 메뉴 정하고. 근데 작년에는 저녁 식사 식대를 지원해주지 않았어가지고 매번 야근할 때마다 뭘 먹을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 1층 식당에서 식대를 지원해줘서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거기서 먹거든요. 어쨌든 그런 메뉴 정하는 고통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거,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제본 맡기는 일과 같은 심부름 있잖아요. 뭐 잔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심부름 그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니까 업무 중에 하나고. 근데 그런 약간 몸으로 하는 일들을 좀 덜 하게 된 게 큰 변화예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회사를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. 짬이 조금 자설 레벨이 1업했다.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결론은,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결론은
내가 스포트라이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좀 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. 업무에서는 과연 신입사원을 벗어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? 첫 번째로는 신입사원이 PPT 편집, 뭐 출력, 포토샵 작업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막상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대신 해주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된 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일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.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. 무슨 생각이 공존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1년 동안 허투루 생활하진 않았구나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입분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. 아 이게 1년 차이가 작은 줄 알았는데 은근히 크구나. 제가 신입사원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. 1년 동안 허투루 다니진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동시에 든 두 번째 생각은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. 아이러니하죠. 1년 동안 허투루 생활하진 않았구나 생각하면서도 근데 난 1년 동안 뭘 하고 지낸 거지?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.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야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무슨 목적으로 작업을 했는지 잘 정리가 안 돼요. 그리고 내가 했던 작업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을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못한 건지 내가 이게 잘하고 넘어간 건지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간 건지 이런 정리들이 좀 덜 되는 것 같았어요. 아무래도 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리뷰해볼 시간도 없었고 반성해볼 시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정리를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해치우기 바빴다.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생산적으로 하는 일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다른 세 번째 생각은 이게 진짜 많은 변화이자 긍정적인 발전인 것 같은데 뭐냐면 업무 이해도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했다.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어느 과정에 놓여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되는 업무 공유와 회의를 통해서 이해도 자체가 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그만큼 내가 맡은 일도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맡은 일을 하면서 이게 야근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좀 더 익숙해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적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물론 그 일 자체가 여유롭다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요.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시간에 이걸 끝내려면 야근을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조금씩 서더라고요. 물론 변수는 많다라는 거.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을 맞추면서 퀄리티를 동시에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금씩 알게 되어가고 있고요. 그런 능력이 결국 나를 증명하는 거고 나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. 한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업무에 대한 애정도도 좀 높아졌어요. 작년에는 이거 시키셔서 이거 하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시면 또 이거 하다가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내일 모레는 또 저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의 애정이 조금 덜 가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잠깐 했던 일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물론 많은 일을 경험해 본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
아무래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한 가지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이해도도 높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정도도 높아졌고요.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거는 올해 2020년에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. 아무래도 주어진 일이 확실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 쭉쭉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들도 중간중간 하겠지만 내가 잡고 가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다라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. 회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, 내 스스로 아쉬웠던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프로젝트 주기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. 제가 하고 있는 설계가 공동주택,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젝트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. 일반 작은 건축물보다. 아뜰리에에서 6개월, 1년이면 끝날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몇 년이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. 특히나 재개발, 재건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니죠. 대다수 프로젝트가 재개발이거나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막 10년이 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하던 프로젝트가 지금 와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게 지금 이제 곧 공사가 끝나는 것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끝을 잘 보기 힘들다라는 게 아쉬운 점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큰 규모의 설계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많은 단위 세대를 설계해 볼 수 있고 또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 정말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협력 업체들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물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. 예,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기자기한 디자인 작업을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라는 게 아쉬운 점 같아요. 여기서 기본기를 열심히 배우고 탄탄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 주특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런 아기자기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작은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스스로 그런 감을 만들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실제로 내 스스로 가상으로 설계도 많이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많은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마지막으로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잘 하고 싶다라는 점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요. 그래서 올해는 일단 헬스를 1년을 끊었습니다.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헬스를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피부관리 그리고 머리 그리고 탈모방지 샴푸도 쓰기 시작했어요. 가족 다 같이 머리가 점점 매년 얇아지는 걸 느껴요. 뭔가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겠다. 미용실에서 물어봤어요. 머리가 옛날보다 좀 힘이 약해진 것 같고 그렇다. 근데 정상이래요. 정상이긴 정상인데 관리를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미리 피부 관리, 머리 관리,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살도 좀 빼고 좀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, 저도. 그래서 옷도 이쁘게 스타일링해서 좀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그냥 있는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살고 있는데 좀 스타일링을 좀 해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만드는 한 해가 되고 싶다라는 게 또 목표입니다.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10분 내외로 영상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.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좋은 조언이 되고 또 미리 겪는 회사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좋은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여러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힘내서 모두 이루시고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제가 말을 좀 장황하게 많이 했는데 알아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돼요. 스킵하셔도 좋고요.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